여보세요? 야, 너 그 전화하는데 안전해? 어? 전화하는 거 안전해? 전화하는 거 이랬어요. 너 지금 어디서 하는 거야?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거야? 방에서 하는 거야? 아니, 집에서 하는 거예요. 너 그 벌벌해서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? 아, 엄마 이렇다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. 엄마, 나 지금 여기서 중국 바라보이는데 간다르면 엄마한테 달려가고 봐요. 엄마 배고파. 엄마, 근데 언제쯤에 올 수 있나요? 엄마, 정말 정말 최선다 해서 빨리 갈 거야. 엄마 거기서 일 많이 할 거라고 나도 생각해요. 근데 병 때문에 나 엄마 건강 파괴하는 거 싫어. 엄마, 나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. 저국에 떳떳한 사람이라고. 알았어? 알아. 그러니까 엄마, 제발 부탁인데. 제발 부탁인데. 건강해서 나와라요. 엄마 아파서 나오는 거 정말 안 될 군체예요. 할머니, 할아버지 꼭 기다리라고 해. 내가 갈 때까지 꼭 기다려달라고 말해. 기다릴 거야. 아마 꼭 기다릴 거야. 엄마 볼 때까지 기다려. 알았어. 사고 없이 무사히 집에 가야 돼. 우리 알았지? 김연희 씨는 며칠 전 북한의 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. 딸은 엄마가 중국에 있는 줄 압니다. 한국에 있는 줄 모르고. 네, 중국에 지금 있는 줄 알고. 그 딸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? 그냥 무조건 죽으나 살아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. 그 엄마가 아프다니까. 엄마가 오래 넘기기 힘들다니까. 이게 어디, 이런 불효자식 어디 있어 하고,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 있을 때 내가 맞잔데. 맞딸이신데? 네. 네. 부모님 이제 얼마나 딸을 원망할까. 죽어도 가고 싶어요. 죽어도 진짜 부모님 계실 때 부모님 앞에 꼭 가고 싶어요. 우리는 두 달 전 김연희 씨를 만났습니다. 그녀는 간첩 혐의로 복역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태였습니다. 축하드려요. 축하. 네? 축하드려요. 아유, 얼굴이 좀 진짜 새까매지셨네. 그녀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. 북가남, 이게 뭘까? 내가 이 나라의 형제로 태어나지 않았으면, 내국인이었으면 불법 체류수사를 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? 난 왜 하필 이 나라 형제로 태어나가지고 한순간에 저국, 고향, 부모, 자식 왜 다 이루어야만 할까? 대체 난 뭔 잘못을 했을까? 잠깐만 좀 끊어.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기를 꺼렸습니다. 우리는 곧 촬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. 그녀는 여러 가지 죄목을 갖고 있었습니다. 여권을 위조해 북한으로 나가려 했고,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들의 정보를 수집했고,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간첩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녀에 대해 알아갈수록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발견됐습니다.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찰에 자신의 행위를 계속 알리고 있었습니다. 자신이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고 알리는 간첩이라니. 저는 뭐 어쨌든 지령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보안수사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, 그래서 사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예고도 하고, 그 다음에 중간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 직접 만나서도 내가 핸드폰에 이렇게 지금 수집된 정보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, 이런 게 기록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간첩이 우리 있다고 한다면 그걸 믿을 수가
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공소 사실 자체가 그렇습니다.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. 첫 만남 이후 한 달이 흐른 지난 5월 말 김연희 씨에 대한 소식이 다시 들려왔습니다. 안타깝죠. 지금 사연 자체는 누구나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나 누구나 지금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워합니다. 속아서 아프고.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되려나? 글쎄요. 나 저는 뭐 지난번에 그 병원에서 변호사님이 그거 가지고 몇 마디 했다가 상당히 화내시던데. 그래서 이분은 뭐 기자회견을 열어달라. 그러면 모든 걸 밝히겠다. 김연희 씨는 석방된 뒤에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얼굴은 좋으시네. 난 또 유치장 들어갔다 와가지고 좀 걱정 많이 했는데. 생각보다 얼굴은 좋으신 것 같아요. 온몸이 완전. 아니 어떻게 막 경찰한테 막 이렇게 행패를 어떻게 부렸길래 이렇게 상처가 오히려 나냐 맞았는데. 모르겠어. 저도 정신이 없어요. 이게 지금 여기 다치신 거예요? 기억나세요? 멍이 상당히 들었네. 술 먹은 상태에서 갑자기 경찰이 코앞에 나서니까 경찰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불안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폐출됐나 봐요. 그래가지고 아니, 당신네 왜 여기 있냐고. 그래가지고 나를 집에 가라고 이렇게 막 잡아당기니까 내 몸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이렇게 찼다고 그러더라고요. 무엇이 김연희 씨의 가슴에 이렇게 큰 응어리를 만들었을까?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. 뭐 사건을 파서 뭐 누가 누구 뭐. 평양에서 북한의 중산층으로 잘 살던 김 씨는 2011년 간경화를 치료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중국이 의료 수준이 괜찮다는 건 다 알잖아요. 그래도 그래서 남들은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나는 전 조건이 중국에 내 사촌 형제들이 있다는 것. 아, 이 기회에 세상 구경도 한번 해보고 병치료도 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정말 동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났어요. 그게 제일 친구적인 정말 잘못이에요. 그러나 막상 사촌 언니의 집에 가서는 병치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잘 모르겠어요. 네 혹시 어디 아프나? 아니, 그 말도 잘 안 하고. 그래서 그래.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집에서는 병 고치러 온 게 맞지요, 중국에. 근데 얘가 제 앞에서 말을 안 한 거예요. 지금도 무슨 말해도 뭐 물어봐도 뭐 말도 별로 다 안 하니까요. 모르지. 병 고치러 사실은 갔는데 예.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폐가 될까 봐. 예, 말을 안 한 거예요. 지금도 말 안 해요. 인터넷 보니까 누가 간접 사건으로 치료비를 구할 방법을 찾던 김 씨는 탈북 브로커와 만나게 됐습니다. 병 치료도 하고 좀 하면 좋겠는데 언니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. 좀 그냥 내가 좀 벌어서 뭐 쓰면 좋겠는데 돈 벌 데 없냐. 솔직히 내가 그래봤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소리가 중국에서 한 달 벌면 1200, 1300원을 받는데요. 중국 돈으로.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. 그거 안 되니까. 근데 자기네 옆에 사람이 한국 갔다가 한 두석 달 벌고 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왔다고. 당신 그렇게도 모르냐고. 이 중국 사람들은 뭐도 지금 어떡하나 한국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지 중국에서 돈 버는 사람은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. 김 씨는 남한에서 돈을 벌어 다시 북한에 갈 생각으로 탈북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. 그러나 김 씨는 곧 브로커에게 들은 것과는 다른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. 우리끼리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나니까 뭐 한국 가면 이제 다시는 북한으로 못 간다. 중국에도 뭐고 뭐 이런 말을 얘가 한쪽에 앉아 있다가 그냥 우리 말 듣기만 하다가 언니 이게 아니구나. 난 그냥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함부로 어디 못 갈 때구나. 그렇게 시작된 거죠. 난 그건 안 된다. 돌아가야 되니까 도와달라 하니까 이 언니가 자기는 중국에서 오래 사점이 있었으니까 다음 기회에도 또 한국 갈 수 있다. 브로커도 잘 알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가는 걸 도와주고 빼주고 자기는 다음 기회에 한국 오겠다.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. 좀 같이 갈 수 없냐. 그래서 나는 여권을 좀 찾아라. 찾으면 나도 그럼 돌아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더라도 나는 일단은 한국에 갈 목적이 됐으니까. 그런데 그 사람이 여권을 자기 또 우회 편에다 줬다는 거죠. 내 손에 없고 내 윗사람이 가지갔다 그러니까 어쩌겠냐. 그래 어쩌지 하다 나니까 또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길을 떠나게 됐어요. 이제는 떠나니까 얘는 할 수 없잖아요. 길 떠나야지 우리 같이. 나도 국이 좀 속했는 거고 여권은 없다지. 여권 없이는 얘는 못, 어디를 못 가니까. 여권도 없고 중국어도 못하는 김 씨는 일행을 떠나지 못했고 결국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.
그녀는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서 속아서 왔다면서 북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근데 마지막에는 막 밥도 안 먹었어요. 근데 그때는 단식투쟁이라는 말은 몰랐어요. 그냥 아 뭔가 자기 우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식투쟁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은 모르고 그냥 내 배풀이하고 이런 내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나 이렇게 안타까워한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밥을 안 먹었어요. 한 달 정도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밥 안 먹으니까 국정원 선생님들이 밥 먹을 때마다 매끼마다 내 옆에 와서 지키고 서 있고 밥 강제로 먹으라 하고 그러곤 했죠. 판결문에는 당시 김 씨가 재입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김 씨는 결국 전향서를 쓰고 사회에 나왔습니다. 여권이 나오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것도 막혔습니다. 국정원이 그녀를 신원특이자로 분류했고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.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자 그녀는 밀항을 시도했고 그것도 안 되자 여권을 위조하려 했습니다. 그러나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. 밀항도 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위조권도 했다가 그게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게 됐어요. 타락하게 되고 그냥 우울증 걸리고 아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면 차라리 죽자. 그래서 죽는 게 좋았어요. 내가 이곳에서 살아서 한순간순간 사는 게 우리 부모들 자식들 너무 죄스러웠어요. 나 때문에 이거 행방불명 돼가지고 기다리는 부모 깨달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죄스럽고 그래서 차라리 죽고 말자. 나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. 내가 견딜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죽으려고 약도 먹고 그다음에 동맥도 끊어보고 죽으려고 필수단 다 해봤어요. 굉장히 깊이 그으신 것 같은데. 아 그때 그 괜찮아요. 지금은 네, 팔 괜찮아요. 쓰고 있는 데는 네. 전혀 무리가 없나요? 네.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연희 씨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. 김 씨가 중국의 북한 영사관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것이 드러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영사관에 전화하면 그 접수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왜냐고 하면 자, 나 억울하게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는데 난 북한에 돌아갈 사람이다. 북한에 돌아가게 도와달라. 나 한순간도 내 조국, 내 고향, 내 부모를 내려놓은 적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 우리는 정말 방법이 없는데 중국까지만 나오면 우리가 책임지고 저에게 보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.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전화를 또 조금 한번 이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면 너무 안타까워서 또 전화를 하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. 나 여권이 발급이 안 돼가지고 나갈 방법이 없는데 또 조용히 멀리 나가는 길이라도 없냐고 좀 도와주세요. 아무튼 했는데 방법이 안 섰어요. 그것 때문에 통화하곤 했어요. 영사관하고는. 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. 이상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김 씨가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수집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경찰에 계속 알렸다는 것입니다. 김 씨는 수사관에게 자신이 북한 영사관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니 자신을 멈춰달라고까지 말합니다. 그렇게 사실상 자백을 한 뒤에도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. 충북 진천에 딱 하면서 내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다. 나를 좀 멈추게 하고 좀 살려달라. 이사더라고. 팀장님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고 난 뒤에도 수집했잖아요. 그죠? 계속 수집했죠.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도 수집을 했고. 예예예. 예. 어떻게 된 일일까? 김연희 씨는 그것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떳떳해지기 위해 선택한 일이라고 합니다. 감옥에 누가 둔 뭐 이 사람 무슨 나쁜 짓을 범죄를 저질렀다 하고 뭐 뜨면 북한에서도 알게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강제로 억류돼가지고 오고 싶어서 막 안타까워하다가 얼려고 여러 방법을 쓰다가 끝내 안 돼서 이런 나쁜 짓까지 하게 됐구나. 진짜 진심으로 고향을 버리진 않았구나. 이걸 인정이 되잖아요. 내가 말을 안 해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어요. 그래야만이 내 가족들도 아 내 딸이 진짜 우리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고 가족 곁으로 얼려고 그만큼 머짐을 쓰고 안타까워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더라고요. 그래서 김 씨의 말은 진실일까요? 우리는 김 씨의 사촌 언니로부터 북한의 가족들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. 촬영을 하고
그 속에는 딸이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. 딸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. 어머니가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. 북한에서 그걸 인정하게 되면 네. 뭐 말하자면 가족들한테도 가족들도 좋게 생각할 것이고 가족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것도 없을 것이다? 불이익, 가족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 자체가 고향을 거기서를 떠났다는 것 그게 아니다. 이건 아니었어요. 여기서 몇 년 한 3, 4년 있으면서도 매 순간순간 가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거를 인정받고 싶었어요. 김연희 씨의 행동에는 자신을 늘 감시하며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경찰에 대한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.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. 처음에 나왔는데 당신은 국정원에서 나올 때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뭐 딱지가 붙어 나왔다는지 뭐 이렇게 틀리게 나왔는데 당신 휴대폰은 물론 당신이 있는 주변 반경 50m 반경 공중전화까지 다 도청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세상 진짜 이 사람 어떻게 숨쉬고 사나 이런 세상에서 그 다음에 더 반발심이 난 거예요.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내가 아픈 사연을 당하다 나니까 경찰한테 그 다음 그냥 거탕 먹이고 싶었어요. 김 씨는 남북 여자축구팀의 경기가 있던 2013년 7월 20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. 인터넷에 뉴스 보니까 북남 축구 경기 한다고 하더라고요. 무조건 가고 싶었어요. 북한 사람들을 진짜 먼 발치에서라도 꼭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경찰관들 보고 가자 하니까 이제 남자 경찰관은 안 가겠다고 여자 경찰관은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가겠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 가정주부 하고 가자고 하는 건 참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됐어 가지마 하고 혼자 가게 됐어요. 가서 실제 보니까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국이 막 내 앞으로 막 날리면서 막 그때 이겼어요. 이겨가지고 애들이 이거 진짜 북한 애들이 막 울면서 막 뛰어도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진짜 혈압 치는 거예요. 얘들은 내일 평양 가는데 내일은 내 고향에 갈 수 있는데 난 왜 못 가지? 아, 나 먹는다 막 까놓고 싶고 막 팍팍하고 싶더라고요. 아니 난 대체 뭐니? 왜일까? 난 왜 여기 붙잡힐지? 왜 못 가지? 난 이 가져가고 이렇게 헤어져 살아야 되지? 그 원망이 근데 그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저주감 그때 그 순간 그 두석 달 한국 가서 돈 벌어오겠다는 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환상 때문에 그 순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렇게 나 일생 망친 거 그게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저주감이 너무 많았어요. 막 진짜 내 맘을 막 정말 다 찍고 싶고 그렇게 막 내가 원망스러웠어요.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게 다 이 나라에 대한 원망, 그 경찰에 대한 원망 그거를 내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제 경찰밖에 없었어요. 내 주위에는 그러니까 내가 힘들든 기쁘든 슬프든 하소연할 수 있는 게 경찰이니까 그 경기 끝난 다음에 가서 그다음에 신변 담당하라고 술 먹게 됐어요.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야, 나 가서 북한에 가서 경기장 가서 봤는데 나 가서 북한에서 연락을 만나가지고 연락 이 자료를 넘겨줬어. 나 그렇게 됐어. 그거는 내가 봐라 너네가 나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이런 걸 키우지 않았냐. 너네 잘못이 뭔지 좀 알아라.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. 너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라. 그러나 그녀의 원망 섞인 한풀이는 간첩 혐의로 돌아왔습니다. 그 경기장에서 김 씨가 92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수사 결론이었습니다.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서 줬다는 거잖아요. 예, 자기 그건 진술입니다. 예, 줬는데 예. 그날 밤에 저녁 때 경찰관들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 신변보호 담당자가 그 월드컵 경기장 그 축구 구경 뭐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던데. 예. 근데 그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 저 팀장님도
좀 얼터당터 않다 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은 하시네요. 그죠? 아이고, 상당히 많죠, 진짜. 예. 김 씨, 이러한 석연찮은 행동은 그저 자수한 것으로만 해석됐습니다. 결국 그녀는 간첩이 되었습니다. 다만 자수한 것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술은 진짜로 여기서 술이 지금 2단계에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안 되거든요. 이 간이 그렇거든요. 어떤 선을 딱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정말 힘들어지는 단계인데 지금 아직은 그 단계까지인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. 김 씨는 요즘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. 최근 북한의 딸로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깊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. 할머니, 해변부 동맥 종루라는 거 병 걸렸는데 64병원, 김만유병원, 쿤병원 다 다녀봤는데 병이 완전히 난치래요. 그래서 거치기 힘들다면서 어뢰 넘기기 힘들래요. 그랬어? 할아버지는 어때? 할아버지도 몸이 약했잖아요. 근데 할머니도 아파지기니까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늙어요. 할아버지도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. 엄마, 근데 언제쯤에 올 수 있나요? 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장담하는데 여기 엄마가 나와서 무슨 일 생긴다면 나 엄마 없는 딸 전제도 안 해. 엄마 그런 일 생기면 나도 가슴 아프니까 절대 그런 일 안 생겨요.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. 그런 일 없을 거야.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어. 장담하는 게 없다니까. 너 오해하지 마. 엄마 그렇게 숨어 사는 거 아니야. 지금 여기 엄마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야. 알았어? 엄마는 이제 엄마 말 믿어. 엄마 이제 환영 받으면서 꼭 갈 거야. 그녀는 과연 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? 국정원은 과거 김연희 씨에게 북으로 돌려보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했지만 다른 사건들에서는 탈북자가 보호 요청을 철회하는 것, 즉 합신센터에서 나가 원상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합동신문과 관련된 국가배상 소송에서 그 당시 이제 2심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이 당연하게도 자발적인 어떤 보호 신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이다라는 판시를 했고 철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원상복귀의 개념으로 뭐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는 게 당연하고요. 국회 정보위 신경민 의원실은 브로커에 의해 원하지 않게 혹은 자의에 반해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 본인이 합동신문 과정이나 이후 북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면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는지 정보당국에 질의했습니다. 그 결과 정보당국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입장에 따르면 김연희 씨 문제는 논의도 하지 않고 묵살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솔직히 그 법을 만들고 초창기에 하나원 운영을 할 때는 요즘 같은 그렇게 인신매매성 브로커 뭐 중국에도 팔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한국으로 뒤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받는 그 이 정착 지원금을 나눠 갖는 그런 식의 브로커들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, 솔직히. 네.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쪽에 왔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은 초동 단계에서 합동신문센터 같은 데서 다 구분해가지고 보냈어야지. 네. 또 뒤늦게라도 그걸 뭐, 그, 이, 발견을 하면 중간에라도 보내줘야 돼요. 그게 인도주의입니다. 엄마, 언제쯤에 올 수, 예견이 언제쯤일 것 같아요? 정말 최고로 길면, 모르겠어. 한 1년, 2년 걸릴 것 같아. 엄마, 나 기다릴게. 나 정말 손꼽아 기다려요. 엄마, 이렇게 살아있는 엄마, 건강한 엄마하고 전화할 거 알았기에 나 아직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. 미안해. 엄마가 정말 미안해.
영상 통화하지 말라니까. 뉴스타파 최승호입니다.